예, 가야왕도 김해 김종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00대 대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사내 유보금이 1486조,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면적이 12.3억 평, 공시지가로 635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유 자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인 설비 투자나 기술 연구 개발 등으로 유도할 거냐, 방향을 전환시킬 거냐라고 물었더니, 정부는 페널티와 어드밴티지, 인센티브 대책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께서는 이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대안으로 법인세율을 보다 인하하고 또 투자세 공제 비율을 보다 인상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내놨습니다. 본 의원은 페널티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센티브 효과는 사실상 미미하고 대략 세수만 감소시킬 뿐, 실제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데 별반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인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아까 100대 기업 1486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이 미환류 소득세의 기업 소득 기준이 3천억 원인데요. 그 이상이 넘어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환류, 특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이게 3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되레 법인세가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이 25%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 신고 기준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여기 실효세율이 20.64%였고요. 또 5천억 초과는 18.47%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실효세율이 25%가 되도록 비례과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형평과세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또 중견기업보다 대기업들이 미완료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습니다. 보면 194개의 상호출자 제한 그룹 기업들은 세액이 17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24.34%. 그외 법인 745개가 5441억 원, 75.66%입니다. 대기업들이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과세 기준이 3천억 원 이상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 세제를 보면 종합합산의 45억 초과시 세율이 3%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을 추가해서 100억 초과시 4%로, 200억 초과시는 5%로 상향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도모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가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현재 20% 정도 과세라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어떤 소득 환료 세제 10%보다는 두배 이상, 두 배로 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히 페널티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3천억 원 초과 미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고 세율이 작년도에 25% 오른 것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견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그 실효세율 역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에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역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납세액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대기업이 19.9, 중견기업이 19.5로 그런 역전 현상이 좀 해소되고 해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잠깐 보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세정하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아까 그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또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작년 세제 개편도 돼 있고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좀 보완을 했는데요. 작년에 그 종부세 개정안 효과라든가 또는 개인 기업에 대한 어떤 과세 형평 문제, 부동산 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